브라운 부인의 호텔에선 모든 게 시계처럼 작동해요. 레오, 여긴 내가 검사할게. 물론이죠, 브라운 부인. 그녀는 경험 많은 사업가고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 보자. 모든 게 완벽하게 돼 있군. 행복한 방문객은 좋은 평판을 의미하고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하지. 하지만 그녀의 딸 카야는 약간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피론. 벌써 아침이야? 재밌게 놀 시간이네. 카야의 엄마가 호텔의 질서를 지키는 동안 카야는 오직 장난에만 관심이 있네요. 끝없는 거품 샴푸. 이게 뭐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여기 혼자 아니잖아요. 네, 카야는 그녀만의 장난코드가 있어요. 브라운 부인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죠. 화나 보이는데? 피론, 아무것도 안 보여. 누가 좀 도와주세요. 카야 아가씨, 너무하잖아. 셀카 또 찍자. 준비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수영할 시간. 우후. 내 스타일링. 우리 여기서 사진 찍고 있었거든.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빠진다. 누가 도와줘요. 나 입사하겠어. 내 딸. 좀 도와줘요. 얼른. 저거 봤어? 저 거짓말쟁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여기서 빠져 죽을 수도 있었어. 그래, 아가. 코코넛 워터 마시러 가자. 오늘 내 아이디어 특히 좋은데? 여기 칵테일이요. 고마워요. 내 작가의 레시피를 제 여자가 좋아하는지 보자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이럴 수가, 매워. 나한테 뭘 준 거예요? 고추 든 거죠. 아니, 아니요. 토마토 메리예요.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안 했잖아요. 물 좀 마실래요? 물은 필요 없어요. 내 육을 망치다니. 고발할 거예요. 손님, 무슨 일이시죠? 그쪽 바텐더가 최악의 칵테일을 만들었어요. 손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먹어보죠. 그래, 어떠세요? 맛있네요. 내 계획이 완벽하게 통했어. 카야 아가씨가 그런 거였네. 레오, 조심해. 라라라, 모든 즐거움은 아직 안 왔어. 내 사업여행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안심하세요. 카야 아가씨는 제가 보겠습니다. 엄마. 좋아. 그나저나 내가 없는 동안 카야가 호텔 운영하는 거야. 우와, 좋은 소식인데? 나한테만. 카야가 이미 호텔 대표 직책을 맡은 것 같네요. 하지만 브라운 부인이 그녀의 딸에게 일을 맡기고 떠난 걸 만족할까요? 레오가 여기서 뭘 하는지 궁금하네. 뭔가 찾았어. 예, 이거 금팔찌잖아. 하하. 잠깐. 아름답다. 돌 소중해 보여. 내 해변이니까 해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내 거야. 그치만 전 분심을 보관함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래, 그럼 내가 가져갈게. 아직 안 끝났는데. 이런, 깜빡했다. 고마워. 잃어버린 물건들은 나에게서 숨을 수 없지. 첫 번째 발견. 엄청난데? 또 뭘 잃어버렸는지 볼까? 스마트폰? 더 좋은데? 힘내보자.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내 핸드폰 어디 갔지? 갈매기가 훔쳐갔나? 히히? 오늘 수학 좋네. 하지만 안 끝났어. 카야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당신 물건 있나요? 내 핸드폰이다. 되찾으려면 자선단체에 기부해주세요. 고마워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군. 안녕하세요. 내 지갑이다. 관대하시군요. 그래그래, 엄청 후하네. 다 내 거야. 오, 이거 센세이션을 일으키겠는걸? 이 기사 우리 신문 1면에 실리게 될 거야. 내 딸이 자선 행사를 열고 기부까지 했다고? 정말 착한 마음씨네. 너무 자랑스럽다. 배고파. 집에 남은 음식 없나? 우리 개인 냉장고가 새 것처럼 비었네. 음식이 스스로 채워지는 기능 있는 줄 알았는데. 플레이크. 드디어 먹는 건가? 뭐야, 또 비었어? 행복할 뻔했는데. 아무것도 없나? 엄만 이걸 어떻게 다 잘 유지했던 거야.
내 불쌍한 굶주리는 폐. 잠깐, 이거 나야 음식이야? 그래, 음식이네. 그냥 쓰레기잖아. 아니야, 카야, 이건 아니지. 맛있는 냄새 난다. 어, 엄청난 초콜릿의 향기가 나. 너, 왜 내 초코가 쳐다보는 거야? 나눠 먹어야 하지 않을까? 내 초콜릿 냅둬. 이상하네. 이런, 놓쳤네. 잠깐, 좋은 생각 났다. 됐어, 이제 그냥 서서 기다리면 되겠다. 저기, 첫 번째 피서객이네. 뭐야? 음식이랑 음료, 수영장에 반입 금지라고? 너무하잖아. 그렇게는 안 되지. 간판 안 보여요? 여기 규칙 심하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야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 같네요. 난 천재야. 이제 배부른 천재가 되겠네. 오늘은 월급 받는 날. 돈 받으러 가야겠어. 브라운 부인의 딸이 이제 담당이니까 이론상으론 나한테 돈 주시겠지? 알았어. 여기 뭐가 있지? 냉장고처럼 텅 비었잖아. 미안, 돈 없어. 큰일이네요. 월급도 없고 직원도 없고 하루 쉬어야겠어요. 카야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호텔의 완벽한 질서가 이제 엉망이 됐어요. 어떡하지? 보아하니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시트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 이론. 그래 그래, 엄마가 항상 메이드한테 거울은 빛나야 한다고 하셨어. 레오가 담당이었으면 좋았으련만. 너무 힘들다. 진짜야? 자연마저 우리 조롱하고 있어. 누가 이걸 주문했더라?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주문하신 거야. 이거 딱 봐도 내 거 아닌데? 전 유니콘 한 잔 달라고 했잖아요. 플라밍고 됐어요. 플라밍고가 뭐 어때서. 저기 웨이터, 저도 주문하려고요. 기다려야 할 텐데. 호텔 전체를 운영하는 건 카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모든 거 다 준비됐어요. 고마워요. 당신 차례예요. 나 좀 쉬자. 알았다. 그래, 영업시간 끝났어요. 시험도 닫습니다. 뭐야? 저거 장난이지? 닫는다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손님이 갈 때까지 영업한다는데. 여기 아직 사람 많은걸요? 그래 그래,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계획 B를 실행할 시간이야. 으아, 거미! 엄청 큰 거미다. 벌써 가는 거예요? 안 됐네. 그래, 우후. 아, 내 섬생활 너무 좋다. 계속해, 레오. 알았어요, 카야 아가씨. 도와줘, 나 빠진다. 도와줘, 제발. 제가 구명투를 던져줄게요. 근데 어딨지? 그래, 저럴 줄 알았어. 그래, 사진이 좋겠네. 이 각도에서도. 카야 아가씨, 구명투가 필요해요. 나도 필요한 거 안 보여? 장난해요? 나 진짜 빠지고 있다고요. 내가 먼저 집었어. 죄송해요, 카야 아가씨. 여기, 잡아요. 하, 그래? 됐어, 넌 해고야. 좋네요. 그럼 안녕. 불량한 직원 같으니. 그치만 새로운 라이프가드를 구해야겠네. 저깄다. 안녕, 친구. 그래, 이제 됐어. 내가 대표라니 너무 멋지다. 내 성, 내가 열심히 지었는데. 여기가 딱 좋은 장소네. 안녕, 아가. 저리 가. 내가 여기서 태닝해야 돼. 훨씬 낫네. 편하다. 이게 뭐지? 쓸모없네. 이제 멋진 태닝을 해볼까? 히히히히. 어, 아니, 안 돼. 네, 카야가 이렇게 무례해선 안 됐어요. 모든 행동은 돌아오죠. 숨을 수 없어. 아니, 제발. 나 좀 냅둬, 꼬맹아. 싫어. 으하하하. 어디 갔지? 간 건가? 찾았다. 이론.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래, 거의 다 됐어. 잘했어, 친구. 너와 거래하게 돼서 기뻤어. 드디어 집이다. 내가 왔던 호텔 중에 최악이야. 여긴 다 신나나. 이론, 최악인데?
무슨 일이지? 레오, 카야, 당장 이리 와. 안녕, 엄마. 왜 모든 손님들이 불평하면서 나가는 거야? 내 호텔은 항상 모든 게 완벽했는데. 브라운 부인에게 진실을 밝히고 누구의 잘못인지 말할 시간이야. 제발 고자질하지 마. 이렇게 빌게. 안녕, 친구들. 브라운 부인에게 모든 게 카야가 한 장난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제발 댓글로 답을 적어줘.